일본의 사라진 사람들이 당선 비결이다. 백희 박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.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말입니까? 사실 지금 뭐 아베 정권이 뭐 그 현대에서 뭐 유례가 없는 정도 장기 정권에 정말 권력 가지고 있는데 네. 이런 정치인이 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계기가 사실 이 사건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. 엄밀히 얘기하면 고이즈미가 총리였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러니까 고이즈미 밑에서 스타가 된 거죠. 엄청 젊은 나이에. 그리고 또 별로 그 전까지는 눈에 띄는 그 실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됐다. 그 일본인 납치 사건 이게 뭔가요? 그러니까 일본인 납치 사건은 1980년도에 그 김정일이 노동당 안에 그 대남 공작을 주도하면서 일본을 고쳐가지고 남한에 침투하기 위한 그 작전의 일환으로 일본 열도에서 무차별적인 일본인들을 납치한 그 사건이죠.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이제 그 계기가 된 게 2000년도에 그 이제 그 고이즈미 총리하고 이제 그 김정일 간의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때 이제 김정일이 납치 문제를 인정하게 됩니다. 인정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김연이라고 아시죠? 칼기 폭파한 네. 네. 그 김연이가 이제 공작원 교육 받을 때 요거다 내금이하고 자기가 교육을 받았다. 맞아요, 그걸, 맞아요. 그걸 이제 증언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일본 열도가 거기에 굉장히 좀 흥분을 하죠. 북한이 요거다 미그미를 이제 해결하겠다고 하고 나서 죽었다고 통보를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죽은 그 시체를 태워가지고 뼈를 보냈는데 그 뼈가 가짜였어요. 야. DNA 검사하고는. 예. 그러니까 북한이 일본인을 납치해갔다라는 그런 뭐 이야기 자체는 1980년대 초반부터 있기는 있었는데 근데 그때 사람들 안 믿었어요. 네. 근데 특히 일본의 그 저기 진보적인 그 전단 쪽에서는 북한 응호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걸 할 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지식인들도 그거를 동의를 했었어요. 네. 그러다가 저기 2002년도에 그 북일 정상회담이 있을 때 북한 쪽에서 그러니까 정말 뭐 파격적으로 그 인정한 거죠.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. 그런데 네. 일단 그 김정일 쪽에서는 그러니까 자기는 잘 몰랐지만 일단 그러니까 영웅적인 행동. 좀 지나치다 보니까 그런 걸 해버린 것 같다. 네. 그렇게 해서 일단 사과를 했죠. 근데 문제는 그때 일본 쪽에서는 정말 그게 중요적으로 받아들였어요. 그러니까 설마 했는데 진짜였다. 고이즈미 총리가 방북하면서 몇 명을 데리고 갔나요? 네, 그때 다섯 명. 일단 2002년도에 그때 정상회담 직후에 일본에 오게 됐는데 그때 북한 입장은 일단 일시 귀국이다. 어머. 네, 그래서 뭐 가족 만나고 뭐 그러고 끝나면 다시 북한에 뭐 보내는 걸로 그렇게 약속이 돼 있었는데 맞다. 네, 그때 내보내지 않은 거죠. 일본 정부 쪽에서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그때 일단 북한하고 일단 좀 관계가 좀 냉랭해졌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그 당시 아베가 자기가 그 일단 내보내지 않은 걸로. 돌려보내지 않은 걸로 기억나요. 아베가 자기의 뭐 일단 권족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이견이 좀 엇갈리는 건 있어요. 그러니까 납치 피해자 그 현재분 중에서도 그거는 아베가 한 것이 아닌데 마치 자기가 잘한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.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. 아니, 북한에서요. 그 일본인 납치 사건으로 얻는 이득이 있어요?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북한 정권은 돈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그 일본 그 식민지 배상금 우리 한국 정부는 이제 한일 총권을 통해서 박정희 정권 때 받았지만 북한은 아직 안 받았어요. 그러면 이제 그 식민지 배상금이 100억 달러가 되는데 이 100억 달러면 지금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 한 50년 살 수 있는 돈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돈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게 있는데 일본 사회에서는 납치자 문제가 모든 정치인의 일입니다. 그냥 일본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대박입니다. 사실은 대박인데 이제 요거다 내금이라고 하는 그분의 그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.